때문에 그런 개인이 아담 해와가 원수가 아까 말한 말이지 가인과 아벨이 원수고 이 4대 씨를 뿌렸어. 그 말은 어때? 개인 원수가 아니야. 기독교는 또 주님은 어떤 분이냐면 원수의 나라를 사랑해야 돼요. 원수의 나라가 이게 맡고 있어. 원수 개인 가정 정적 민족과 원수 세계가 맡고 있어. 그러면 이것을 넘어서 가지고 천국 가는 거야. 개인적인 원수를 넘어야 되고 가정적인 원수를 넘어야 되고 종족적인 원수를 넘어야 민족적인 원수를 넘고 가족적인 원수를 세계적 원수를 넘어야 되겠으니까 세계적 핍박 시대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역사 시대에 지금까지 몇천 년 동안 이렇게 개척해 가지고 이렇게 발전을 이렇게 나왔지만 지금 때에 있어서 세계 기독교 통일국 시대에 있어서 오시는 주님을 만났으면 당장에 중앙에서 해가지고 정적으로 하나님부터 그때 선생님 하나 됐으면 행적이 틀림없이 가가지고 그때 결혼해서 말이야 선생님 아들 딸은 예수 믿자고 천국 갔다. 그런 말 처음 듣죠? 여자는 여자는 부채끼리는 부채끼리 종교 믿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는 아들 딸 낳아야 돼. 그럴 수 있는 부활적인 종교가 생겨나는 거야. 그래서 사탄이 무기로 삼든 모든 것까지도 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놈. 공산당이 1억 5천, 1억 6천, 뭐 학살했다고 하죠. 통일교 문선생이 말이야, 사탄 편에 있으면 말이야. 사탄은 그것 때문에 말이야. 앞으로 세계는 통일교 문선생 안 따라갈 수 없어. 절대 공식이야! 세계 3분지 2까지도 쳐버려도 사탄이 잡수 못해. 왜? 소생장성 3분지 2 이상을 지금 역사를 요리했거든. 응? 무섭다면 나같이 무서운 사람이 없는 거지. 이런 사람이 한 생명의 생명을 죽은 사람과 내가 내 생명을 죽을 줄 알고 있는 거야. 때가 될 때까지. 그 때문에 전부 다 나 따라오지. 잘난 놈들도 광야 노종이야. 이스라엘 민족이 저 애굽에서 전부 떠나가지고 광야 노종 가는 거야. 지금 우리 통일교회 광야 노종은 가정 광야 노종이야. 어머니 아버지가 둘이 선도 썼다고. 어머니가 내가 힘들면 어머니가 선도에 써야 된다고. 아들 거기서 따라줘야지. 철 들지 않았다는 건 지금까지 우리 아들 모르니까. 광야나 철이 들었으니까 20이 넘고 철 들게 되면 지금까지 아버지는 말이 아버지 어머니는 토일께 어머니 아버지지 자기 어머니 아버지라고 생각했더라고. 그 왜 사탄을 사랑하고 나야 자기 아들도 사랑하지 그렇잖아. 사탄 편을 사랑하고 나야 자기 아들도 자기 되어 있다는 거야. 하나님도 사탄을 사랑하지 아들도 사랑하지 못해. 여기에 지금까지 토인들이 이 멸망의 함정이야. 기성교회 목사들, 부흥사 목사들은 말이야 전부 다 자식들이 전부 다 망나니 되는 거예요. 불망나니 되는 거예요. 왜? 그 복이 자기 복인 줄 알아. 그 복은 만국을 위해서 주는 복인 줄 모르고 들어온 돈을 자기 가정을 위해서 써서는 안 돼! 나라를 위해서 써야 되고 세계를 위해서 쓸 건데 불구하고 자기 나라를 위해서 생각해서 자기 스스로 나라의 역적이 되는 거예요. 세계의 역적이 되기 때문에 불망나니 그 후손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통일교회 우리 아들딸 가만 두고 반대하고 다 과거도 정말 어디로 갈 것이냐. 내가 옳은 길 갔더니 이 아들들이 지그재기 하면서 자리 잡아가지고 가는 거야. 세상이 약하니까. 공부하는 학교 우리 학교 만들고 공부시켜야 될 거 아니야. 우리나라 중에서 공부시켜야 할 텐데 우리나라 법에 치리해가지고 할 텐데 아직 사탄 세계에 미국 같은 이 황량한 그런 참 여사스러운 전부 다 악마가 순종하는 바람이 태풍이 부는 곳인데 갔다 나왔으니 그 대하는 아들들이 전부 다 문청재 나쁘다고 전부 세상에 그리 전부 다 투 얼마나 심적 타박인지 알아. 내가 아는 거야. 아니 혈기 나가 내가 아는 젊을 때 이런 자식들 이제 잘못했는데 아니 그만이야. 주먹들 한 대 까면 불어나는 거야. 우리 효진이 그런 능력이 있다고. 종교수를 안 했나 오늘. 아주 날쌔지. 그 학교에서 제일 크던 애들이 갈겨버려가지고. 사랑했던 조건을 영수증을 막 받아가지고 치면 된다는 거야. 그걸 몰랐지. 내가 너들 막 치면 막 부려먹잖아.
내가 하는 거 너들 시켜 먹잖아. 시켜 먹을 때는 너들 할 거야 안 할 거야 맹세를 하고 맹세를 실천해야지. 이번도 정책적 메시아를 갖다가 다 맹세했지? 헉! 난 그 이상에서 정적적 면이 국가적, 세계적 메시아의 책임을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야. 내가 세계적 메시아인데 국가적 메시아에 대갔다가 허약 소망이 있는 거지. 아이고, 정적적 메시아에 대갔다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중삼고 예수를 버렸더니 땅에 버렸더니 예수가 실패해가지고 하나님 돌아갔다니야. 지상에서 뜻을 이루어야지. 하나 들어갈 때 하나님 좋을 거 뭐, 야, 나고래 밖에도 밖에 있어. 뜻을 이루어야 천국 들어가 남아있는 거 모르는 거야. 그러나 통일교 문통에다가 세연으로 쌓아가지고 세상에 세계 실체로서 가정을 끌고 우리 정적 가정들을 전부 다 지금 한 2만 쌍 이상 결혼하지 않아서 결혼시켰다. 세계로 놀래가지고 동네 불이 뛸라. 하나님이 어디로 가는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뭐냐면 악마는 하나님의 간부야. 사랑하는 아내를 빼앗은 그 악마를 역사에 지금까지 대해서 은혼해라고. 그 무슨 말 하겠어요? 그 말은 뭐냐면 사랑하는 아내를 원수의 품에 풍길 수 있는 아라를 가진 하나님이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 자리까지 넘어가는 사랑하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못 돼요. 그 심정의 곡절이 얼마나 깊다고 생각해보라고. 그런 것을 생각하자고 천국만 가야 어른도 없어. 어른도 없어. 나 문청정 무서운 게 없어. 그래서 각도를 내 일체를 죽어서 내가 가는 마음은 정적인 하나님의 마음을 이어받았으니 이 마음이 변할 수 없어. 천지가 변한 분은 내 정한 마음은 변할 수 없어. 하나님의 사랑을 주고서 변할 수 없는 천리를 세우던 것과 마찬가지로 내 대상을 지나가 약속하여 변할 수 없어. 청춘시대나 지금 시대나 그 마음은 변하지 않아. 그럼 내 생활은 몸뚱이는 마음의 지도를 해야 돼. 그 때문에 인간의 제일 약한 것이 돈이야. 제일 약한 것이 정의야. 그 때문에 내 있는 돈을 멸시해서 내 있는 정을 무시해서 어머니 아버지까지도 비강한 사람이라고 처자까지도 가려버린 사람이야. 사탄 세계에 습관성이 남아있는 것은 내가 이 감옥에 찾아가서 어머니, 사랑하는 어머니지. 눈 물고 소리같이 있으면 세상으로 그렇지. 그럼 어머니가 날 낳았을 때는 내가 말하는 것 같이 마음과 몸을 죽은 사람을 가져가지고 하나 된 자리에서 나 때문에 나를 알아야 되는 거지. 어머니야, 어? 나는 지금까지 해체가서 다 알았지만 말이야. 그 어머니, 아버지를 원리 말씀 한마디 못 해줬어. 왜? 사탄을 먼저 사랑해야 돼. 가인을 먼저 사랑하고야 자기 아들 따라서 이부 자식이야. 이부 자식 후처로 들어간 여인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전처의 사랑을 자기 아들처럼 사랑하지 않고 부처남처럼 마찬가지야. 사탄 세계에 있어서 가인을 자기 아들처럼 사랑하지 않고는 사탄 세계에 남아줄 수 없어. 자리를 양보하니 여기서만의 자리 양보해서 그릇된 사랑이 잘못되고 전명하시니 그 참된 사랑이 그 사랑의 자리가 전명해야 돼. 사탄 이상 사랑할 때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이상을 이루어 가져가지고 완성된 아담 대신 그 이상의 자리에 마음을 가져가지고 내 자리를 전능하다고 해서 치는 데 눈물로 위해주고 맞고 나서 손에 상처 나갔다고 붕대로 감아줄 수 있는 나라. 나라야 나라. 그러기 때문에 대한민국 전부 다 해방 직후에 일본이 원수야. 이게 희로자 죽었구만. 원수야. 나를 감옥에 처넣던 입회들을 감옥에 넣어가지고 나는 그들을 돌려보냈어요. 바다를 싸가지고 밤에 원수를 들어. 너희들은 지금까지 나를 치지만 너 후손들은 나를 왜야? 나를 갚아. 그래서 일본 후손들이 선생님이 말씀하는 생명을 내놓고 지금 죽으려고 하는 거야. 만주벌판에 죽으려면 기쁨으로 죽을 수 있어. 그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만주에서 죽이고 남양에다 죽였거든. 내가 그런 데를 명령해서 기쁨으로 갈 수 있게 되겠다. 시문대로 거두는 거예요. 알겠어요? 기성계를 지금까지 나를 반대했지만 기성계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아주. 미국의 목사 7천 명을 데려다 개혁시켰죠?
원수를 사랑하고야 하나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고는 하나님이 하늘나라에 계실 수 있는 길을 열 수 없어. 하나님도 천상을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되는 예수도 천상을 사랑해야 되고 예수와 같은 자리에 문청재가 그런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 대신 사탄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이 사랑했던 조건을 중심 삼고 사탄을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세계적이고 개인적 시대. 문청재 하나를 두고서 싸우는 거예요. 나라, 미국 기독교 전부 다 민주주의 전체 안에 가져가요. 그리고 범연이 배만만드는 자리를 잡아라. 개인 그러면 내 자신을 전부 다 법정에 때려봐라. 엇걸어서. 어머니를 쳐가지고 어머니도 7년 노정 안에 가야 돼. 하나님이 날 자네를 만들어내가지고 1960년도 결해가지고 68년도 정을 처한다고 하나님의 나라를 작정했기 때문에 가정이 자유스럽게 이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동에 이때 그 70년서부터 우리 축복받은 4.3 가정까지 그때 동원했나? 아들 딸 버리고 다 통원됐댔지? 그때 4.3 가정까지인가? 그렇지? 왜 그런 이야기야? 민족 대이동이야. 거기만을 끝나면 선생님이 가정은 세계 대이동에 몰려. 그 선생님이 가정을 따라서 대한민국에 있던 마음과 모든 자세를 선생님이 따라다니는 거야. 세계 사람들. 이러면서 수만 가정을 축복해놨어요. 그래가지고 개인적, 행적 기반, 가정적 행적 기반, 종족적 행적 기반 선생님 자신에서는 미국 반대하더라도 내 세우야 천리해드리는 그들을 사랑해서 그 덴버리에서 덴버리에 나를 죽으라고 뭐라는데 거기서 미국을 살리기 위해서 그 법정 투쟁하면서 워싱턴을 만들고 인사이트라는 잡지, 이게 유명한 잡지 타임 매거진과 뉴스위크보다 더 이제 유명해졌습니다. 월드나 잡지를 만든 것 참 옥중 산물이야. 지금 현재 부시 대통령 이번 성격에 내 아내는 저 억살 봤습니다. 리간도 왔는 타임인데 내가 아내는 지금까지 저 보수 세계에 무슨 전통을 이어받았으니 대통령 어른도 없다는 거야. 그 감옥에 있어가지고 전부 다 이 보수당이 민주당 공화당이 망할 길을 막고 있어. 6대 단체를 만들었어. 그래가지고 그것을 전부 꾀해내가지고 끌고 나갈 수 있는 노름을 해가지고 미국이 이제 레브랜문이 소원이라고 지금 나를 존경해서 참 많습니다. 응? 응? 주먹으로 그렇게 만들었어? 뭐로 그렇게 만들었어? 맞고 빼앗아온데 그 폭을 나한테 해갖다 주는 것을 도리어 그 폭을 그들에게 주려고 그게 위대하다고요? 내가 복을 미국의 전 세계 자유세계 복을 전부 받을 수 있는 이런 조건을 가졌습니다. 그것을 대한민국에 갖다가 전부 다 심으면 좋겠지요? 예? 아니야. 그 복을 너 나라에 주는 거예요. 응? 너 나라에 주는 거예요. 그것이 국가적으로 알아질 만큼 됐더라. 문청재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되구나. 응? 이러면서 그 사람들 그 복을 받은 것을 조화하게 만들어가지고 한국 중심 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국에 6천명, 7천명 목사들. 그 다음에 이번에 서구사회 7천명이 전부 다 이번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에. 이런 노름이 벌어진다. 그 복을 다 나눠주고 나는 온 것은 복을 전부 다 그 미국을 맞아야 이렇게 되지. 미국 전부 다 나한테는 맞아야 되는 거지, 반대로. 복을 다. 스톱해. 나는 여기에 맨손을 왔지만 하나님이 따라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따라와가지고 이번에 와서 그래서 지금까지는 조국 통일을 못 했지만 한국 통일에는 밝혀가지고 여기가 중심이다. 선포한다. 한국 통일. 그럼 우리 통일교회 문선생님하고 통일교회 교인 들어오고 하나 돼야지. 그럼 종적인 아버지가 멈춤이야? 행적인 아버지가 멈춤이야? 종적인 아버지가 멈춤이야? 행적은 나중에. 그렇게 보거든요. 참부모가 멈춤이야? 그 다음에 너 어머니 아버지가 멈춤이야? 참부모가 멈춤이야? 이 행적인 기준에 있어서의 중심되는 것은 참부모이기 때문에 참부모를 모실 줄 아냐고, 야? 통일교 알지? 통일교를 따라다녀서 전부 다 고생하고 전부 다 참부모 모시겠다고 그래서 그런 거 아니야? 참부모를 종적으로 모실 줄 안 되면 행적으로 누굴 모셔야 되나? 어?
자기 부모를 모셔야 돼. 자기 종족을 모셔야 돼. 자기 일족을 모셔야 돼. 기운도 해버렸어. 그래서 한국에 내가 들어오므로 말이야마 종족적 메시아 되는 거 다 이거 통반격파라는 게 지금 많이 들었지? 통반의 자리를 잡아야 되는 게 통반 자리가 뭐야? 반 아니야? 반은 열두 사람 이상이야. 10지파 이상이야. 통반하게 되면 84명 이상 된다고. 124집 이상 된다고. 그게 그 말이야. 그 기반을 닦아 나오면서 앞으로 공산당이 침범해들고 그 사람들 그 때문에 공산당을 대체해 가져가지고 우리는 어떤 수역이 있더라도 이 기반을 닦아 가져가지고 전부 다 정책 선생님이 중상화 쭉 해가지고 세계 거든 다 닦아 가지고 이게 돌아오는 거야. 세계 쭉 가가지고 반대 가가지고 어디로 돌아야 돼? 어디로 돌아? 이 아래로 돌아오는 거야? 이렇게 돌아오는 거야? 응? 하나님의 이름을 따라서 위로 돌아가서 위로 돌아가서 이렇게 내려. 그래 이 사이에 있는 복은 다 우리 거야. 그래서 천지의 지상문에 줄 복은 통일교를 통해서 만 그래가지고 여기 와서 돌아와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금 뭐 바른 쪽에 좌우로 딱 갈라지 남한에 자리를 요거 통일이야. 남한 통일이야. 그게 한국 통일이라고. 그래서 가인아벨이 한국 국민을 한국 문통제는 한국 국민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자식과 같은 통일교 사람을 죽을 자리에 내세우라고. 쳐라. 그게 원리적이요 비원리적이요. 자기 자식과 같은 통일교를 희생시켜가지고 나라를 구해야 돼. 이 나라 사람이 뭐지? 형님들이, 형님 누나들이야. 너는 동생이야. 하나님이 지금까지 하나님 편에 있는 전부 다 아벨을 희생시켜가지고 가인아 가인 세계, 사탄 세계를 사랑하려고 한 것인데. 그래야 사탄 세계의 참소를 벗어나죠? 예? 기성계 반대를 나라 하죠. 난 뭐, 그놈의 자신은 뭐 얘기하다 보니 그랬지만 말이야. 미워를 하지 않아. 내가 기성계에 돈을 얼마나 썼지. 우리 협회 돈은 지금도 한 4천만 원, 예? 1년에 4천만 원밖에 안 되지만 기성교에 수십억을 썼어. 통일교의 예? 교회를 위해서 예산들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수백억을 썼어. 예? 1년 동안 수천억을 썼어. 예? 세계 사랑하던 이상 우리들은 사탄을 사랑한다. 그래서 사탄이 사랑하는 걸 칠 수 있어. 그러니 사탄이가 하나님의 아들, 딸들에게도 나를 사랑하고 넘어가야 할 고개를 문청재는 세계가 만져보라! 3년 동안에 싹 넘어뜨려요. 알겠어? 3년 동안에, 3년 반 걸렸구만. 그것이 미국 작전이야. 미국 가기 전에 문청재 때려 죽이라고 말이야. 뭐, 저에서 나발 보고 야들하죠. 그러라고 그런 게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그렇잖아. 훌륭한 사람 한번 와서, 뭐, 유명한 문청재 와서 강연한다 하게 된단 말이야. 신문 한번 하면 그 다음에 또 하더라도 신문 안 넣는다고. 그렇지만 연속적으로 3년 반, 잡으라. 이러면서 죽진 않거든. 죽지 않으니까 죽을 때까지 그 나발 보게 돼 있어. 이런 바람에 미국이 들러서 올라가다 보니 저놈 딸다 보니 저놈은 산고개를 못 넘어갈 텐데 닭을 딱 잡으라고 따라 보니 이 팬네가 산고개를 넘었다 그 말이야. 혼자는 못 넘어갈 텐데. 미국도 그런 거로 말미야. 자유세계도 그런 말미야. 나를 참 나 법정처에 타올 게 없으라 전부터 독일수도 그랬고 불란스도 그랬고 미국도 그랬고 전부 다 일본도 그랬고 전부 다 이미 그냥 뭐야 한국도 그랬고 법정 걸어서 다 먹어 줄려고 했지만 그 자진자퇴야. 손 잘못된 죽었지. 여전도 그래. 미국에서 제일 선대기 오른 것이 문총재 단체라고. 그게 나쁜 일 안 해. 나라를 구해주려고 피를 팔아서 일하고 있는데. 그래서 문청재는 4대 원수 아담 해와 아담을 뿌린 것이 열매 맺힌 나라 해와를 뿌린 것이 열매 맺힌 나라 그 다음에 가인 뿌린 것이 열매 맺힌 아벨 뿌린 열매 맺힌 나라 4대국을 원수의 나라를 사랑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나의 원수지. 한국이 내 원수 아니야. 아담 국가 돼야 할 건데 뭐 때가져가지고 전부 다 악마의 대사탄이 되었어.
이거 수습해가지고 다시 부활시켜 나오는 거야. 이젠 다 부활돼서. 이거, 저 정당 총재들이 날 싫어하지 말이야. 그 가회 사람 말이야. 어? 나 다 좋아한다고. 어? 기성계 목사들 물어보라고. 문 총재, 개인으로 보게 되면 애국자라고 하지. 애국자 반대 뭐이라고 역적이라고 그래? 응? 또 마음을 안다고. 그래서 전부 다 뭐 원리 말씀 숙여가지고 다 읽잖아. 응? 묻고 시작하면서 어떤 데는 가장 개인적으로 전부 터널교 원리 말씀 말하고 있으면서 말이야. 응? 들어가가지고 책을 숨겨놓고 반대하고 있는 거야. 바빠가지고 떨어져가지고 밥 먹어서 지니까. 아시겠어요? 무슨 개인 각도를 맞추고 가정 각도를 맞추고 순환 길이야. 사탄은 저 이런 거야. 나라도 애국자 나라 사랑하는데 문 총재, 세계 사랑하는데 지금 그렇습니다. 공산당까지 사랑하는데 문 총재, 소련의 소련 공산당 세대 여전번에 말이야. 소련에서 2시간 반을 레브렌문에서 전국 방송했다나. 점점 문 총재 힘이 소련 전역에 미쳐 들어오고 KGB까지 정치국까지 우리 스파이들이 들어가 있다고. 그래, 기성교회에 무슨 무척의 스파이께서 없겠어. 원수되는 대한민국을 사랑하기에 누구에 맞게 사랑했고, 일본이 해외국가라고 내가 책정해. 일본 나라를 내가 구해주게 지금 일하고 있는 거야. 응? 그 한국 사람을 데려가서 미국, 일본 사람은 미국, 원수의 나라야, 전부 다. 독일 사람을 데려가서 미국, 2차 전쟁 시대의 원수의 나라를 중심 삼고 승리의 판도를 닦아야 할 기독교의 문화권을 잃어버렸으니 원수의 나라들을 가마스키에서 제기한 이런 레브렌문 사상으로 말미암아 모든 기독교 2차 전쟁에 점령했던 이상해진 소련까지도 소화시킬 수 있는 기반을 확대하자는 그런 세계의 통일을 가져올 수 있어. 그게 이론적이라고. 뭐 공상적이 아니야. 그러니까 미국이 아주 일본 사람들을 고생시키고 한국 사람들을 고생시키고 그래가지고 독일 사람 끌어다가 미국 국민이 미국을 사랑해. 원수의 나라야. 사이사들 원수들이지. 원수의 나라야. 미국 국민이 미국 사랑하는 이상 살아가야만 천국 출범이 벌어지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것을 선생님이 15년 동안 해라. 15년 동안.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미국에 한 일, 레브렌문이 미국에 한 일, 그들을 법이 있고 인정을 중심 삼은 도의가 있다 할 때는 역사를 들어 레브렌문을 칠 수 없는 것을 알았어. 일본 사람에 대해서 그렇고 독일 사람에 대해서 일렬이 우리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이런 희생을 했다는 그 국민이 알 수 있는 환경을 다 만들어 놓고 그들을 통해서 미국 목사, 그들을 통해서 지금 전부 다 상하원, 주의 상하원 절반 이상이 우리 통일교 교육받은 사람. 그다음에 구례이사들은 지금 별 스타 장성 퇴역 증상은 전부 다 우리 원리 말씀 기억받은 사람이라. 그래가지고 국방성까지, 국방성이 지금 전부 다 국무성하고 나 때문에 싸운 거 알아요? 어인천 때문에. 네? 국방성은 레브르는 편이야. 응? 국민은 이제 점점 레브르는 편이야. 미국은 말이야. 부시가 내 편이야. 응? 부시 내 말 안 받으면 90년대는 국물도 없어. 국물도 없다. 100% 국물도 없어. 내가 너 할 때는 국물도 없어. 내 이번 경기였어. 이건 내 말이 된다. 내 말은 좀 미국만, 세계만. 그거 안다고. 여기 SDI. SDI 문제를 내가 살리는 거야. 땅에 못해가지고, 류이간 행정부가 약절이 돼가지고, 정책 전부 다 부족하고, 와시는 타임을 들고 사살해가지고, SDI를 전부 다 이것이. 군사 무기로서 썰어내 방어할 수 있는 무기로 그것을 당당히 내세우는 그 역사적 공로자가 선생님이야. 그런 의미에서 아는 사람들은 미국에서 역사적인 애국자는 레브렌문인데 그분이 시민권을 안 받아서 걱정이야. 그렇더라. 그 잘났어 못났어. 시민권을 안 받아 주어도 안 받거든요. 난 선임으로 와서 내 책임을 가는 사람이야. 나를 기다리는 내 나라가 사랑을 받아서 가인 나라를 사랑하고 들어가서 사랑하기는 가인 이상 사랑할 때 왔어. 이제는 내 대한민국에 돌아왔으니 한국 통일은 간판을 내걸어.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 지지 않는 미국 이상 세계 이상 내 나라를 사랑할 때에 들어왔다. 응? 그래서 기분이 좋아요? 네. 그 사랑하는데 내 손이 닿질 않지.
사랑할 때 아니야 몸띠 하나 가지고 삼천리반도 이런 집집을 어떻게 할 수 있어? 그래서 이것을 손을 펴가지고 달 수 있는 환경을 좀 삼아가지고 축복받은 가정들을 내 대신 파송하는 거예요. 나는 공산당도 지금 참사할 여지가 없습니다. 중공이 지금 보따리 사고 내 뒤를 따르고 있어요. 내가 여자 뭐 대우 무슨 뭐 현대 그 배후의 움직임 내가 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야. 대한민국을 통해서 하는 것이야 중공을 통해서 하라. 그래서 그래서 그게 그런 것에 대한민국 모르는 것을 대한민국 몇 사람밖에 모르는 것을 전부 다 하고 있는데 말이야. 중국은 전부 다 간부들 알거든. 그 이상 꼭대기를 가고 있으니까 말이야. 우려고 은은하지. 그 문청재 잘났어 만났어. 이게 유명한 사람들이 우리 집에 안 찾아갔던 사람 어디 있나? 내가 알아보면 오는 거지. 리간 대통령도 이번에 대통령이 구한다 했으니까 한번 오시지. 너 죽고 너 저 행정부 때 내가 감옥 갔다 왔어. 그건 누군지 알아요? 에? 세 사람 때문에. 그 규모 같은 거 지금 있다고. 이번에도 전부 다 뭔가 노스 중령. 전부 다 이것을 파들 그죠. 뭐 받으니 뭐인가 특사를 처음에 내가 주선한 거야 전부 다 해서 전부 다 이놈의 집은 낸시 요구 같은 거 전부 다 대통령 깨끗이 전부 다 돌아가 나라를 망쳐놓고 전부 다 나라 망쳐도 좋아? 대통령 이름인데 끝까지 망치지 않게끔 해야지.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거야. 선생님은 아무것도 안 한 거지 일 다 하는 거야. 예? 말할 땐 다 끝난 거야. 내가 말할 땐 다 끝난 거야. 통일도 남북 이제 한국 통일될 수 있는 건 다 끝난 거야. 남한 천지에 내가 이제 여기서 내가 이제 반나라에서 여기서 몇 개월만 들어가면 완전히 내가 수세구 두지 받을 수 있다고. 그 선동분자의 아주 세계 챔피언 줄 몰라? 뭐 한국 얌전한 한국 뭐 아줌마들까지가 선동하라는 말이야. 하루 종일도 뭐 불안하니 뭐 동네를 할 수 있고 뭐 분할할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문체가 들어와서 있으면 한국 백성은 낭만하지 말고 희망 가지는 거 괜찮아요. 에? 와 있다 생각해도 괜찮아. 그죠? 어디 가는 거 생각하지 말고 언제 한국 있다 생각하라고. 나 바쁘다 어디 가더라도 말이야 있다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안심하고 하나님 우리 지켜주니 문청재 내 사랑합니다. 문청재 어자 도망가라 하고 싸워라 할 때 그때는 도망가더니 싸워서 둘 중에 하나 갔어. 그거야. 도망가라 할 때는 뭐요? 도망가야 되고 싸우라 할 때는 싸워. 얻은 것이 멈춤 돼 가서 싸우는 게 멈춤 돼 가면 좋겠나 도망가는 게 멈춤 돼 가냐. 어? 답변 똑똑해. 난 눈이 이렇게 됐어. 어느 것이 멈추면 다 싸우는 게 멈추고 해야 되나 도망가는 게 멈추고 해야 되나 알긴 아는구만. 눈들 똑바로 뜨라고. 똑바로 뜨라고. 똑바로 뜨라고. 내가 여기 와서 요즘에 잠을 못 자. 우리 어머니 이상한 거라는데 왜 저렇게 고단하고 지금 뭐 이러고 어? 잠자게 안 돼 있어.